저는 지금 구례로 왔어요. 구례는 뭐가 유명하죠? 정말 산수유를 보러 왔는데요. 사실 광양 매화랑 구례 산수유는 거의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산수유는 노란 꽃이어서 개나리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한번 산수유는 지금 어느 정도 배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랗게 피인 산수유 보이세요? 산수유는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위에나 이렇게 전망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는 게 저는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광양이랑 구례랑 이게 산수유와 매화가 거의 패키지로 많이들 가시는데 제 생각에는 산수유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매화를 보러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수유는 이 색감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확실히 매화의 여러 가지 색감보다는 감흥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산수유 먼저 보고 그 다음 매화를 보는 코스로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위에서 가득 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그리고 매화에 개화한 것보다 지금 산수유의 개화율이 더 떨어져요. 이게 여기가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온도가 더 낮아서 아직 개화가 덜 된 것 같은데, 와, 여기는 근데 진짜 산수유가 아니라 이 산세가 거의 미친 것 같아요. 와, 저 역시 지리산이 대박입니다. 만약에 오실 분들은 그거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매화 거의 다 진짜 만개할 때쯤 이게 한 70% 80%쯤 만개할 느낌이라서 그 시기를 잘 맞추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산수유만 즐기실 분들을 위해 구례 맛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동네 맛집처럼 정겨운 분위기의 식당이었어요. 이렇게 주전자 안에 새우국이 있어서 그냥 데워서 드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은 육회 비빔밥이 유명한 곳인데요. 특이하게 그릇째로 달궈져서 나오기 때문에 비빌 때 집게를 잡고 비벼야 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비주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육회 비빔밥이었는데요. 맛은 정말 맛있는 산채 비빔밥에 육회가 들어간 그런 맛이었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고 싹 그릇도 비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양이 적었던 걸로 나오면서도 배가 별로 부르진 않았어요. 이 섬진강 길이 드라이브하기에 너무나 좋아서 과장 조금 보태자면 제주도를 드라이브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근처의 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화개장터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딱히 볼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화개장터 바로 건너편에 있는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차 명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볼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에 다양한 차 종류들이 있어서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는 녹차를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전을 마셔보았는데요. 우전은 녹차잎 중에서도 최고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 주전부리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포트기에 있는 뜨거운 물을 먼저 큰 접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차가 있는 용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15초 정도 차를 우려내면 그 차를 큰 접시에 다시 옮겨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실 잔으로 차를 옮겨주시면 끝나는데요. 보통 한번 우려낼 때 두 단 정도의 차가 우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앉는 자리들이 좌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모던한 건물 속에 동양의 문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좀 색다르더라고요. 하동은 구례에서 멀지 않으니까 차를 마시러 이쪽으로 가는 걸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은 매화와 산수유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곳인데요. 바로 채찬빵댁입니다. 이곳은 드라마 토지의 세트장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솔직히 저는 세트장이 볼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앞에 펼쳐진 풍경과 매화와 산수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더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산수유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께 드릴 만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